있었던 것 같아요. 2주 후에 택배로 이 결과지가 집으로 배송이 되었는데 제가 찬찬히 읽어봤거든요. 너무 떨렸어요. 이렇게 결과지 이렇게 생겼고요. 생각보다 너무 책처럼 이렇게 잘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받은 검사의 결과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예방접종 유하며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B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맞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병원 가서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약했고요. 내과에 가면은 다 주나봐요. 비용은 3만원입니다. 전 제가 빈혈인 줄 알았거든요. 누워있다 일어나면 너무 어지럽고 앉았다 설 때도 어지럽고 갑자기 일어서면은 너무 어지러움증이 심해가지고 빈혈이구나 해서 철분제도 열심히 사다 먹었는데 빈혈이 아니래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인가 싶어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빈혈인 줄 알았는데 위 내시경 검사상 홍관성 위염의 소견이 있습니다. 위염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진통제와 같이 위에 부담이 되는 것에 의해서 위염이 생길 수 있으며 자극적인 음식, 매콤 짠 음식, 카페인, 커피, 콜라, 차 등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이 있다면 내과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 내시경을 했거든요. 이거는 약간 예상했어요. 위염이 나왔네요. 뷰 항상 안 좋아요. 왜 이러죠? 저는 커피도 못 마시거든요.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커피도 안 마시고 진짜 가끔 마셔요. 진짜 가끔. 또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매운 음식을 먹지도 않고 못 먹으니까 스트레스인가 봐요. 스트레스성 위염이 항상 달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위 내시경이랑 같이 대장 내시경을 같이 했어요. 수면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상 용종은 없었으며 경과 관찰 위에 2, 4년 후 내시경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에요. 용종은 없네요. 아, 네, 대장 내시경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대장 내시경 처음이었거든요. 힘들다라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막 화장실을 자주 가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약이 몇 밀리리터였더라? 4리터였나? 많은 양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이었거든요. 게다가 맛이 맛이 되게 짜고 역겹고 제가 그 약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다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약이 진짜 힘들어요. 2, 4년 후에 다시 하라고요?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낭종이 있었으므로 크기 변화 관찰을 위해 1년 후 초음파 하시기 바랍니다. 낭종은 갑상선 암과 관련이 없는 종류입니다. 와, 제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낭종이 있냐고? 낭종이 뭔지 모르니까 뭔가 종하니까 종양 같기도 하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갑상선 암과는 관련이 없는 종류라고 되어 있어서 좀 괜찮은 건가? 근데 어쨌든 뭐가 내 몸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걸 빼야 되는 건가 싶거든요. 근데 이 검사지가 날아오고 나서 이게 토요일에 날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이 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걸 물어봤죠. 저 검사 결과에 낭종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호사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괜찮다, 이거는 암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괜찮대요. 1년 후 초음파 하라고 하니까 우선은 병원의 말을 믿어보고 있어보려고요. 1년 후에 다시 초음파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궁경부암 세포검사상 반응성 세포변화가 있습니다. 질염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진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약했어요. 오늘
산부인과를 먼저 갔다가 뇌과를 갑니다. 검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입원 보여주면 된다고 해요. 유방 촬영 검사상 양측 유방이 치밀 유방의 형태를 보입니다. 치밀 유방은 유선 조직이 전체 유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방 내에 암이 있더라도 유방 촬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져지는 거울, 유두 분비물, 피부 변화, 통증 등의 증상이 동반될 시 내원하여 전문의 진료와 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권합니다. 이거 보고서 치밀 유방이 뭐야?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가슴 모양의 종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뭐 물방울 모양, 아니 뭐였더라? 새우 모양? 뭐 이런 모양만 있는 줄 알았지 이런 가슴 안에 그런 것까지 어떤 종류가 나눠지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 조직의 양은 적어 유방 촬영 검사를 하였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유방암 검사를 딱 촬영을 했을 때 그 암이 하얗게 나온대요. 근데 암도 하얗고 이 유선 조직도 하얗으면은 이게 뭐가 암이고 암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방의 치밀도가 높을수록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대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치밀 유방을 가지신 분들은 유방 초음파나 유방 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유방 촬영에서 보이지 않는 종양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꾸준히 이런 초음파나 유방 MRI를 꼭 해야겠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동성섬액의 소견이 있습니다. 동성섬액이란 심장박동수가 분당 60회 미만인 사람을 말한대요. 제 심장이 1분에 60번도 안 뛰나 봐요. 그 말은 1초에 한 번도 안 뛴다는 거겠죠? 되게 느리게 뛰네. 동성섬액은 맥박이 느린 것으로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으나 만약 흉통,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진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제 당일에 측정된 맥박수는 분당 59회였대요. 아, 하나가 부족해서 동성섬액이 나타났네요. 네, 이렇게 저의 검사지였고요. 이제 2시 반 산부인과 예약이어서 지금 이제 2시거든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병원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가까운 여자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해갖고서 산부인과 가서 치료받고 내과 가서 비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으세요.